지금까지 이런 제품은 없었다. 와인오디오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 어랜더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 N20 N30 언박싱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와인오디오입니다. 자, 이번에 오랜더의 최신 최상급 모델이 새로 들어온 게 지금 국내 최초,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N20, 또 하나 뭐라고 했죠? N30입니다. 예, 전원부가 분리되어 있는 N30 최상급 모델과 그 다음에 N20, 기존의 N10 모델의 신형으로 추정이 되는데 오늘 최초로, 세계 최초로 들어온 김에 저희가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죠. 이번 것도 아마 박스가 이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액세서리 박스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거가 타워 케이블이나 뭐 기본 메뉴로 되어 있죠. 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기본 포장이 되어 있고, 자, 이 속옷을 벗겨내면 오랜더 N20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일단 기본적인 생김새는 N10과 뭐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긴 하는데 두께는 조금 두꺼운 그게 있긴 합니다. 자, 뒤쪽 단자를 한번 봐볼까요? 어, 완전히 달라졌네요, 뒤에는. 자, 일단 SSD나 HDD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뭐 간편하게 착탈할 수 있는 베이가 두 개가 있고, 네, 아이솔레이션에 적용된 USB 오디오 전용 아웃풋, 그다음에 ASRM 밸런스 디지털 단자, 광, 코익숍이 두 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워드 클럭 입력이 있죠. 외부의 클럭, 고정밀 클럭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쪽에 USB 오디오,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외장 하드라든가 뭐 메모리 스틱 같은 거 연결이 돼 있죠. 엔텐보다 들어본 사람에 의하면 엔텐보다 훨씬 무겁다고 합니다. 브랜더 신형 N20을 지금 현재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모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30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는 좀 많이 두껍네요. 소문에 의하면 한 덩어리가 아니라고 하던데. 똑같이 음료열과 타워케이블 들어있는 박스가 있을 거고요. 아, 여기는 이제 뭔가 들어있는데, 아, 이건 아마 외부 전원부와의 연결하는 전원케이블로 사려고 되고요. 또 하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기를 열어보면 알 수 있겠죠. 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본체인 것 같긴 한데, 자, 역시 속옷을 홀라당 벗겨보고. 아, 이게 본체가 아니네요. 전원부네요. 자, 보시죠. 하나씩 삼차례. 자, 이거는 전용 전원부 모듈 같습니다. 자, 뒤를 살펴볼까요? 잠깐만, 근데 이게 전원부가 아닐 것 수도 있는 게 파워 입력이니까, 그리고 각종 인풋 아웃풋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게 본체로 사려고 됩니다. 전원부가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어디 보자. 데이터인이라고도 있고요. 자, 이어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체가 보이는데 일단 액정 조작창이 있고 전원 스위치가 있어서 이게 본체 같아 보이는데요. 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원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십시오. 파워 아웃, 파워 인.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게 전원부가 되겠죠. 앞에 액정이라든가 조작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이즈의 모형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전원부랑 같이 물어넣는 하이엔드적 설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조선으로 할 때는 아래쪽이 본체, 그 다음에 이쪽이 전원부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창, 조작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케이블드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데이터 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고 데이터 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아웃, 파워 인이 있는데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죠. 아, 이건 방향성은 딱히 상관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원부 및 디스플레이 파트하고 그 다음에 본체를 이렇게 데이터 케이블로 연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원부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 당연히 파워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겠죠. 자, 전원부 본체에서 전원부에서 파워 아웃 케이블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플레이 본체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죠. 자, 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연결이 끝날 거고, 아마도 먼저 외부에 워드클럭 같은 게 별도로 있다면은 요 본체에 이 워드클럭으로 해서 또 하나가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구성이 될 거고, 전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십 플레이어가 요 N30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뭐 제품의 스펙이라든가 특성에 대해서는 추후 컨텐츠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오랜더의 최신 제품 두 가지 개봉기를 보여드리는 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